노하우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또 오셨으니까. 여기가 좀 깎여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좀 어색하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얼굴형 팔수록 원래 느낌 사라지고 다른 사람 얼굴 바뀌고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데 고민이네요. 자, 그거 제가 간단한 게 아니지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또 오셨으니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저는 포토샵으로 과정을 계속 찍어요. 오늘 찍고 내일도 작업하고 내일 찍고 하루에 3번 정도는 그 과정을 저장을 해놓는 것 같아요. 네, 과정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 최후의 그 결과물만 볼수 있기 때문에 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과정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러프를 잡아요. 그때마다 제가 찍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 좋은 점이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그딱그 과정과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비교가 딱 되니까 바로바로 넘길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거를 따로 본다면은 이 배경 이 지금 그린 거 떠나서 이 독수리가 얼마나 여기서 과연 커졌을까라는 거 우리가 알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걸 비교했을 때 얘가 커졌구나라는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얼굴이 스케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얼굴은 자 이런 얼굴이었어. 처음에 의도한 얼굴이 러프하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채색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명암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스케치들이 좀 지워지고 명암이 채워지면서 내가 의도하는 얼굴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얼굴 있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얼굴을 복사를 해서 옆에다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비교를 해봐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갖다가 기존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씌워도 돼요. 상관없죠. 자기가 그린 거니까. 씌우고 여기서부터 다시 명암을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그림에다가 왜냐면 이게 약간 좀더 사실적인 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을 아무래도 사진이나 이런 걸좀 참고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자기가 의도한 그런 것과 좀 많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원했던 얼굴이 나왔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18번 딱이 얼굴. 이 얼굴이 참 좋았다. 그거를 얼굴을 아까처럼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대로 이게 원본 사이즈로 지금 불러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도 겹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상태 가져와서 이거를 좀 참고하고 아, 이 부분이 좀 달라졌구나 보고 아니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명암이랑 이목구비가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게 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머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달라져도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밀도가 올라갔고 문제는 이제 얼굴이에요. 딱 얼굴만 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기가 의도했던 얼굴 그리고 지금 내가 한참 진행했던 이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죠. 오퍼시티를 좀 조절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100%로 해도 되는데 100%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뭔가 어색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조절을 하면은 자기가 의도한 것처럼 될수 있다. 대신 여기서 좀 수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이목구비를 딱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좀왜 달라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됐구나. 묘사나 이런 거는 됐지만 적어도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달라져 버렸구나.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여기 그냥 이거를 아까 옆에서 그냥 보고 옆에 이걸 띄워놓고 이걸 보시면서 고치시는 것도 되고.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좀 깎여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좀 어색하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좀 처음에 의도한 거랑 많이 달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좀 오히려 더 러프했던 느낌이 더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백투더 퓨처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그림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갖다가 붙이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얼굴은 그런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른 사람 그림 갖다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 다 그거 하면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방법을 쓰지 마시고 본인이 한 거에서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노래 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너무 안 누르더라고. 구독자가 늘질 않아. 네, 유바. 네. 전 구독 눌렀는데 한번더 누르나요? 아예 그러진 마시고요.